어, 얘들아, 안녕. 아, 태경이 삼촌이야. 야, 오늘, 올림픽 공원에서 내가 페스티벌을 해야 되거든. 근데,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? 근데 또 다행인 거는, 우리는 실내 공연이야. 아, 지금, 아, 아침부터 이렇게, 왜 이렇게 아침이면은 붓지? 눈이 반이 돼, 원래. 눈이 되게 크거든 내가. 근데 눈이 반이 돼. 부어 이렇게 늙어서 그렇지 뭐. 자, 오늘 이렇게 아침에 비 오는데 상큼하게 할 얘기는 이런 것들 있지. 잘 노는 애들이 음악 잘하나? 아니면 뭐 이별이, 아 이거는 나중에 또 쪼개서 얘기하자. 잘 노는 애들이 음악을 잘하나? 당연하지. 그거는 근데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내가 볼 때는 경험인 것 같아. 경험.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어. 선생님 저는 그루브가 딱딱해요. 왜 이상하게 딱딱하죠? 그런 애들 보이잖아. 되게 진지하다.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임하는 자대가 되게 착해. 되게 착하고 되게 진지해.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 생양아치 날라리처럼 놀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. 물론 진지한데 음악 잘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어. 그리고 자기 안에 화를 못 이겨서 음악으로 표출하는 애들, 음악 잘하는 애도 많고, 또 노는 애 중에 음악 잘하는 애들이 많고. 그러니까 못 논다고 음악 못하는 게 아니야. 못 놀아도 음악 잘해. 근데 대부분 그렇다 이거지. 가만히 보면은 좀 나대고 좀, 아니야 나대면 안 돼. 나대는 거 말고 까부리들 있지. 까부리들이 잘하더라고. 음악을 보면은 제자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, 또 아니면은 뭐 옆에서 같이 음악하는 애들도 그렇고, 또 그런 애들 보면은 형들 중에 까부는 형들은 없나? 누나나 형들 중에 까부는 누나들. 시대적 상황인가? 아무튼 뭐 까부는 형들 누나들은 몇 명밖에 내가 잘 못 봤어. 그리고 형들을 누나한테 까분다고 말하면 안 되지. 아무튼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잘 노는 애들이 되게 잘 놀아. 근데 음악도 잘해. 왜냐면 그런 애들이 내가 볼 때 뭐냐면 성대모사 잘하고 뭐 또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. 이거 진짜 두서가 정리가 안 되는 얘기인데,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그런 밝은 것까지는 모르겠고 좀 까부는 애들이 음악을 잘하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되게 진지한 사람이거든. 이거 나 같은 사람을 봐서 이렇게 예외. 나 되게 내면적이고 조용한 사람인데, 나 같은 사람들은 노력해서 음악을 잘하게 된 케이스고. 나 연습 안 한다고 죽도록 끝났지만, 그래도 뒤늦게 철든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뭐 진지하다고 난 진지하니까 음악을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. 알았지? 그냥 즐겨 하면 돼. 그리고 또 뭐냐, 그런 거 경험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알겠지? 그래서 놀아. 그래서 나 학교 갈 때 내가 클래스에서 애들한테 이제 방학 전날에 항상 물어봐. 너 뭐 할 거냐, 방학 때 뭐 할 거냐고. 그러면 방학 때 20살 같은 경우,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죽어라 놀아야 돼. 내가 얘기했지. 나 옛날에 진짜 한 달에 20만원, 20살 20대 때는 한 달에 20만원 벌고 진짜 쓰레기처럼 살았어. 맨날 술 마시고 진짜 술도 배웠지 뭐. 이준호랑 친구 같아. 술 담배 여자 이렇게 배우고. 아무튼 그리고 지는 담배 끊고, 걔가 지금 되게 유명한 작곡가인 포스티노라는 애야.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, 걔랑 나랑 진짜 맨날 놀았어. 지금은 클럽인데 그때는 나이트 클럽이었지. 우리 둘 다 지금 철들어서 결혼해서 재밌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, 그때 당시에는 막
일주일에 6일을 가고 그랬었으니까. 가는데 가서 나는 뭐 음악 들었지. 음악이 좋으니까 쿵치쿵치쿵치 뭐 이런 음악들 있지. 어, 걔는 또 하우스를, 힙합이랑 하우스를 좋아해요. 근데 유명해진 건 발라드로 유명해졌어. 암튼 중요한 거는 그거야. 놀아. 난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. 놀으라고. 방학 때 진짜 끝까지 놀, 맨날 술을 마셔서 진짜 병원에 실려가보든 극단적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고, 아니면 돈을 죽도록 알바를 해서 벌어서 모으든가, 아니면 여행을 가든가, 아니면 연습을 진짜 10시간씩 방학 때 하든가, 아니면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놀아. 어, 나는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. 어,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야지 뭔가 한 가지 경험이라도 끝까지 딱 가봐야지, 바닥을 찍든지 천장을 찍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되는 것 같아. 어,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놀아라. 어, 이거야. 근데 놀면 이상하게 그룹, 술도 그래. 니네 그거 알아? 교통사고나, 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나면 안 다친다? 교통사고 딱 났어. 근데 취했으면 안 다쳐. 왜? 몸이 릴렉스가 돼 있거든. 그리고 체중진단이란 말 있잖아. 그런 것들 다. 술 마시면 용기가 생겨요. 근데 술 마실 때 연습하면 안 돼. 어, 레이턴시가 생겨. 이 레이턴시가 생기는 게 뭐냐면, 레이턴시가 생기면 느려지니까 그건 안 되는데, 근데 감성은, 왜냐면 나도 맨정신에 쓴 곡이 단 한 곡도 없으니까. 그래서 망했나? 나는 내 모든 피아노 전곡은 내가 쓴 곡, 내 앨범들 다 취해서 썼어. 다.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녹음하고, 대신 편곡은 맨정신에, 녹음은 맨정신에, 하지만 곡이 그 당시에 나왔을 때 감성들은 다 취해서 전곡이 다 그래. 어, 아무튼 술은 잘 적당히 즐겁게 잘 마시면은 완전 평, 나는 내 삶의 윤활유, 기폭제라고, 기폭제. 어,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해. 하지만 이래서 과해지지.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결국은 다시 쓰레기의 삶으로 가나? 아무튼 중요한 거는 놀아. 알겠지? 놀아. 즐겁게 놀아. 아, 나 이거 머리띠 했는데. 그 생각해보니까 이거 자국 생기잖아. 좀 이따가 공연하러 가야 되는데, 오늘은 그럼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? 공연 이렇게 해야 되나? 그럼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나? 나도 A형이라서 이런 거 되게 소심해. 어,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. 근데 또 와이프는 스타드이시 하니까 그냥 머리띠 하라고 그러는데, 나는 잘 모르겠다. 이거 빼볼까? 빼면 빼서 뺄까? 빼자. 어, 아무튼 야 봐봐라. 그리고 아이고, 카메라로 찍으니까 몸이 되게 좋게 보이게 나오네. 이게 4살인데 사실은. 어, 아, 살 빼야 돼. 자, 놀아라 얘들아. 알겠지? 오늘은 또 어, 토요일이잖아. 그럴 때는 진짜 끝까지 놀아. 끝까지 놀고, 지쳐서 사실 내가 많이 놀아보니까 노는 거는 그거다. 난 지금 이제 나이 늙어서 못 노는데, 놀, 어, 이런 거 있잖아. 원 없이 놀아보겠다. 그런 거 없어. 끝이 없어, 노는 거는. 계속 사람의 뇌는 일하는 DNA가 내가 볼때 없는 것 같아. 계속 놀아, 놀아. 계속 놀고 싶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적당히 노는 것도, 이 선을 끄는 것도 중요해. 그 내가 놀으라 그랬다고 뭐, 어? 또 입시생들 또 이때다. 이때 틈을 타서 이 녀석들 또 어, 엄마한테 너 왜 공부 안 하고 놀아? 그러면 엄마가, 아, 엄마가 너 왜 공부 안 하고 놀아? 그러면은, 어, 유튜브에 양태기 형이라고 있는데 그 삼촌이 놀으라고 했어. 또 이 지랄하면 또 그 새끼 누구야? 엄마가 또 그 놈의 자식 누구야? 당장 잡아오라고. 그래서 막 컴플레인 걸고, 나 듣도 보지도 못한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한테 또 혼나고. 아, 웃긴다. 아무튼 중요한 거는, 너희들이 만약에, 아, 30대는 놀면 안 돼? 알겠지? 30대는 일해야 돼, 그때부터는. 근데 20대 애들, 아, 그럼 20대 애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구나. 어,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, 20대 때는 죽도록 놀고, 죽도록 공부하고, 죽도록, 아니면은 어, 뭐든지 다 하려면 죽도록 해. 왜냐면 내가 보니까
경험해봤잖아. 20대 경험해보고 30대 경험해보고 30대 말부터는 힘이 빠져서 그렇게 못하거든. 에너지가 빠져서 피곤해. 만사가 다 피곤해. 다 하기 싫고 숨 쉬는 것도 피곤해. 죽어야 끝나지 뭐. 암튼 잘 노는 아이가 돼야 돼. 그래야지 표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알겠지? 그러면은 오늘도 얘들아 20대에다 또 30대 놀지 마라. 그러다가 다친다. 또 40대 분들, 50대 어르신, 60대 어르신, 70대 어르신, 또 철없으신 어르신들은 또 아 역시 놀아. 내가 왕년에 놀았으니까 오늘 한번 놀아야겠다. 이러다가 또 뼈 부러지시면은 또 큰일 난다고. 그러니까 적당히 놓으시려면 중후하게 놓으셔야 돼요. 어른들은 아시겠죠? 그리고 20대, 고딩이나 20대는 그냥 부러져도 돼. 뼈 부러져도 되니까 놓으라. 알겠지? 뭐 금방 뼈도 붙어. 근데 나 정도 때부터 이제 놀면 안 되지. 연습, 그리고 노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왜 노르냐면 내가 피아노 잘 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놀기 싫은데 억지로 놀았던 것 같아. 아무튼 두서가 이제 오늘 최고 끝판왕으로 없는데 나중에 내가 이것도 할 거야. 음즈 라이브도 드렁큰 라이브 이거 하면 니네 끝장난다. 내가 입이 안 쉬어. 그때 되면은 나의 모든 나는 파이브 센스지. 입이 안 새. 그래가지고 모든 감각들이 다 나올 거야.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뒤집어지지. 알았어. 나 공연해야 돼서 내가 일부러 지금 나를 업시키고 있는 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. 이미지 트레이닝 있지. 신나야 돼. 오늘 신나야 돼. 이렇게. 그래. 그러면은 얘들아,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다 오늘은. 진짜 새거 보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무조건 뭘 얻어와서 얘기 듣고 보니까 개소리였네. 쓰잘데기 없는 소리였네. 뭐 그럼 어때. 때론 개소리도 있는 거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도 하고 비 오는 날 좋잖아? 이런 것도 하고. 알겠지? 무슨 근데 음악을 위해서라면 하루쯤은 망가져도 괜찮은 거야. 알겠지? 맨날 망가지면은 등신 된다. 등신. 알겠어? 적당히 맛을 보란 얘기야. 알겠지? 갑자기 급진지해지네. 생각해보니까 와이프랑 또 싸웠어. 왜냐면 내 코를 본다고 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없는 거야. 음식나 어딨어? 이렇게 찾았는데 거실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. 소파도 아니고 바닥에서. 너 왜 이러고 있어? 오빠 코골아서 한 잠도 못 떠? 2시간 동안 코골아서 한 잠도 못 잤다고. 아니 그럼 내가 미안해지잖아. 그럼 너 여기 들어가서 자고. 근데 쉴 때 끝까지 얘가 또 고집이, 최씨 고집이 장난이 아니거든. 끝까지 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야. 바닥도 차가운데 보일러도 꺼가지고 불편한데. 아니 그 심리는 도대체 뭐냐. 나 이해가 돼. 근데 침대로 옮기려고 들으니까 계속 짜증내면서 여기서 자겠대. 왜 거기서 잤냐고. 아이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. 얘들아 암튼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. 내가 여기서 우리 집안사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아무튼 오늘 나는 공연을 할 테니 너희도 열심히 연습하고. 비 오니까 뭐 막걸리다. 오늘은 막걸리 마시면서 피아노 쳐봐. 딸은 또 막걸리 먹고 싶다. 딸은 세상이 돼. 알겠지? 그래. 안녕.